엄마매? 앞으로 가는데? 아, 왜 그러지? 와우! 하늘이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부터 장마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 출구 영상 담는데요. 자, 이쪽 차 비춰주시죠. 이쪽 차는 의전용 4인승. 우리 저기 조진 대리가 열심히 출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차량 올라가 있죠, 이미? 네. 네, 오늘은 어제는 GV317번으로의 7인승 리무진 차량을 영상에 담았는데, 오늘은 그거와 비교되는 9인승 차량도 한번 세밀하게 담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많이 나가는 출고된 차량 전부 다 영상에 담기는 힘들고요. 또 역시 GV317, 318, 자, 이 숫자는 출고 대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를 보시고, 아, 그 차랑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네. 자, 오늘은 이렇게 ABP 차량, 어제는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 다시 설명드리지만 주행시에 보면은 정말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 정말 멋집니다. 물론 영상에도 올리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날렵함이 정말 뭐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도 물론 디자인 비교해 줄 만도 하고요. 재질 역시도 뭐죠? GFRP 글라스, 그죠? 안쪽에는 러시아 유명한 이솔라토 도포가 되어 있어서 검정 차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강해도 단열 효과, 이렇게 스틸 재질의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보다는 훨씬 더 단열 효과도 높다고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본 차량 9인승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사업자 있으시고 버스 전용도로 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세 공제 혜택이라든가 누구나 보험 많은 혜택들이,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9인승에 있다고 했죠.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쪽 디젤 차량입니다. 소리가 좀 클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을 틀어야 됩니다. 왜냐? 안에서 설명할 때 에어컨 틀고 해야 되거든요. 심피디는 좀 덥겠지만, 예. 자, 이렇게 비닐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비닐은 잠시 제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 승차. 왜냐? 더우니까. 미안해, 심피디님. 와, 정말 천국. 자, 실내하고 외부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에어컨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 차량은 스탑앤고가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입니다. 요즘에 디젤 가격이 가솔린 금액보다 더 비싸지만 그래도 효율성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경유는 생비안을 발행한다는 거 아십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또 경유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기한서 매입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 맞죠? 예. 그리고 보조석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이 아닌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코튼 베이지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정말 편하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허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 시에 훨씬 더 피로감을 덜합니다. 어우, 버킷 좋다. 목 쿠션도 좋고. 예. 그리고 본 차량은 이렇게 에어컨홀더는 제외가 됐고, 핸들도 순정 핸들로 했고요. 자, 바닥 쪽은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올블랙인가요? 네, 올블랙에 그 위에는 이상한 신발. 자, 설명을. 1열 쪽은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2열, 3열이죠. 자, 우리가 9인승을 타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차박, 황제 차박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톤에서는 결코 뭐 많은 튜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자 용도에 맞도록 최소 비용을 튜닝해서 가족들과 함께 타는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9인승도 추천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기본 작업 뭐죠? 사이드 스텝. 그렇죠? 그 다음에 요트 바닥. 역시 코튼 베이지 컬러에는 그레이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트 바닥을 보면은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역시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카니발 구매할 때 참조해야죠. 제 신체 조건 키 173.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저 오늘 좀 긴 바지 안 입었습니다. 이 예지 워낙 더워서요. 더웠고. 근데 공간 충분히 남는 거 보시죠. 물론 뭐 좌우 이동, 뒤로 밀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아톤에서는 이렇게 순정 상태로 타는 것을 권장을 하고, 만약에 차박 시트를 한다 할 경우에는 가끔 회전 시트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움직이죠.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요트 바닥, 바닥 좀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이지,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미국 제품이고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는 보정을 한다 했고,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 정말 용이하죠. 네. 자, 9인승 순정 시트 3열 앉아보겠습니다. 3열로 갑니다. 자, 요즘에 뭐 얼마 전에 펠리세이드 비교를 했죠. 펠리세이드 VIP 모델 6천만 원 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역시 6천만 원대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쇼츠에 올렸더니 37만 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37만 건 댓글은 어마어마하죠. 뭐 그래도 엄청 싸우더라고요. 예, 근데 펠리세이드가 뭐 좋다는 의견들도 있고 카니발이 좋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사용자 용도입니다. 그죠? 6명 이상 탈 경우에는 카니발이 더 유리하죠. 시트를 얘기하는 거죠. 시트만 비교했을 때. 근데 아트원에서는 또 뭐가 있죠? 하이루프라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루프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펠리세이드, 어우 정말 시원하다. 미안해 신PD님. 에어컨 바람이 빵빵 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어덕트 구조 속에 잘 비춰. 지난번에 비춰야 돼. 나 얼굴 비추더라고. 이 송풍구가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송풍구가 뭐 뒤에도 있고 한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직풍 실으면은 마찬가지 닫아서 확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차 아니 천국이라는 거. 자, 그러려면 이렇게 송풍구가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간접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3열 시트 왜 설명하다 말았지? 자, 뒤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무쿠션이 없네. 자, 이런 모드는 정말이지 펠리세이드 3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시트는 승, 카니발 승. 물론 스타리아 9인승 라운지가 더 넓긴 넓죠. 하지만 충분합니다.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충분히 앉아서 앞에 모니터 시청하면서 뭐 골프 여행을 가든, 패밀리 가족들 여행을 가든, 버스 전용도로 타고 쫙 가든, 뭐 아무튼 카니발 유리한 점이 많죠. 특히 9인승은. 그리고 뒤에 싱킹 시트는 뭐 급할 때, 단거리 갈 때는 펼치면 됩니다. 즉 9명까지 장거리 갈 때 9명 타고 가면 이거는 뒤에 탄 사람 아주 곤욕이죠. 그래서 대부분 6명 이렇게 타는 용도로 쓰는데, 뭐 어쨌든 9인승의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싱킹 시트 유지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시트 쪽 설명했고, 앞쪽으로 가서 설명해요. 모니터 뭐 매번 설명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 당연히 집중해야 됩니다. 아트원에는 이렇게 29인치 이쪽 비춰주셔야죠. 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 바로 가능합니다. 추가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 사실은 디젤이라 시동을 끄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큰 화면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죠. 왜? 다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나 다른 특장 업체에 없는 기능이죠. 아트원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 이 안쪽에는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박용 전기장치를 안 하고 이렇게 기본으로 출고가 돼도 기본적으로 30A 인산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최대 한 3시간 정도? 그죠? 뭐 축구 경기 하나 정도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시동 상태에서. 자, 이런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고, 물론 비교, 물론 마이바우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분명한 거는 뭐 차량 금액, 가격, 뭐 좋고 나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용도죠. 그죠?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취향, 뭐 디럭스 리무진 시트라든가 기타 요트 바닥의 컬러 이런 것도 반영을 한다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9인승 차량 살펴보고 있는데 후속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이렇게 문을 창문을 내리고 보조 제동도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으로 대신 첨부를 할게요. 왜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 디자인이 전혀 다르다는 걸 자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없는 거, 즉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트원에서 직접 색상하는 이중 보조 허니콤 블라인드. 개방 시에는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과 확인이 틀리죠. 그리고 이중 보조의 허니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햇볕, 열기, 한기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더불어 프라이버시 효과 확실하죠. 행여나 어떤 분들은 버스 정도로 타는데, 6명 안 탔는데 버튼 딱 치고, 그래요. 그 안부 전해 주시고, 전화 한번 주시라고 해요.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그 4인승 의전용 차량 출고 인사 드렸고요. 마무리 해야죠, 신PD님. 네. 예, 우리는 재밌게 해야 돼.
그죠? 그래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 차는 매일 똑같은 차인데 설명도 똑같이 하면은 재미없겠죠? 어쨌든 뒤쪽에서 비춰보면은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시트 유지 둘 독립 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설명을 드렸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깔끔합니다. 그죠? 통로속도 깔끔하고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아무리 강조해도 없는 차한테는 배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상부에 에어 덕트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아, 뒤쪽에 싱킹 시트도 한번 펼치는 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제부터 좀 더 상세히 우리야 매일 했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올라오는데 등판이 뒤로 넘어간 상태면은 약간 이렇게 제껴주면 됩니다. 제껴주면 되고 아,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은 승차가 되는데 이쪽 앞쪽에 비춰주시죠. 예, 2열 밀고 3열 밀고 하면 공간 조금씩 나오는데 물론 단거리 갈 때는 충분히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안전을 위해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6명 이상이 탈 때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또 단거리 갈 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해야 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있어. 자 이제 짐을 실을 때 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팝업이 아니고 탑업 기능이 있습니다. 9인승 3열 시트에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끈이 뭐냐 바로 탑업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쫙 당기고 그죠? 딱 당기면 등판이 그리고 방석이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역시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딱 당기고 그냥 쭉 밀어주면은 공간이 어때요? 굉장히 넓은 공간 생기죠? 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1열 2열에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 이제는 유튜브 허드레도 한 가지를 허드레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맞죠? 자 이렇듯 카니발 9인승의 어떤 많은 혜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부가세 공제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6명 이상 탑승 시에 그리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왜냐하면 7인승 임직원 보험만 가능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 더불어 요즘에 하이리무진이 무슨 뭐 특정 연예인이나 VIP분들 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펠리세이드도 뭐 6천만 원 넘으니까 그죠? 네. 예, 근데 하이리무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리무진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뭐죠? 모니터. 예, 요즘에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컨텐츠들을 담고 있는데 컨텐츠가 있으면 뭐합니까?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으면 꽝이죠. 그죠? 그래서 하이리무진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현재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주시면은 두 달 또는 3개월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튜닝까지 포함해서 출고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고요. 자 이렇게 장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 피해 없고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신피님 고생했어요.